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고객 언어, 네. 그다음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진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네. 부동 이제 이 손포망을 통해서 인구 대비 어떤 언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네. 찍고 올랐는지 네. 체크하는 거.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네, 오늘은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의 저자 이성주 작가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현장답사 바이블, 이 책만 있으면 현장답사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책을 이번에 제가 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건복 우리 PD님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나와! 일상주입니다. 아, 역시 에너지가 넘치시는데요. 아,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에너지가 아마 투자로 이어지면서 큰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투자하신 것들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원래 네. 어린 시절에 운동선수였었습니다. 아, 운동선수였었는데. 네. 되게 지금 젊어 보이죠? 네. 어떤 분들은 20대 아니냐? 네, 20대 진짜. 30대 네. 아니냐? 네. 뭐, 30대 초반 아니냐? 네. 이러는데.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40대 중반 차. 40대 중반이세요? 네. 와, 네. 놀라운데. 네, 다들 보면 이제 젊은 친구라고 보고 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원래는 제가 꿈이 이제 챔피언. 네. 근데 이 장충 체육관에서 관장님의 조금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운동을 접고, 네. 군대를 이제 특전사를. 군대를. 근데 좀 네. 여러 가지 좀 스토리가 있어요. 뭐 네. 다들 보면 제 스토리만 얘기해도 한번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가라는 네. 말처럼 그 꿈을 안고 이제 서로 올라온 계기가 이제 한 24년 됐죠. 네. 그 서로 올라와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명동 쪽에서 네. 제가 이 부동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명동에 거의 돈이 다 모이는 그런 네.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제대로 좀 배웠죠.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또 접하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대출이 원활하지 않는 네. 그런 시절에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매입을 하고 또 네. 돈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분을 네. 내가 모셨던 그분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첫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땅이든 상가든 네. 아파트든 만들어지는 부동산을 네. 되게 좋아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들어진 부동산보다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건물 짓는다든지 뭐 건물 짓는다든지 뭐 고친다든지 아,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숨이 간당간당한 게 뭐냐면은 네. 땅을 매입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짓는데 항상 보면 짓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투자금에서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1, 2억 때문에 물론 그 건축주는 이제 모든 은행 1금융, 2금융을 다 이제 대출을 받은 상황이니까 네. 꼭 보면 이제 마중에 3금융이라든지 이제 대부 쪽으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명동 사무실 찾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풀어주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네. 그런 어린 시절에 20대 때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많이 배웠는데 네. 제가 외모는 강남 이제 스타일이지만 고향은 또 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남 함안입니다. 네, 네. 산천 초목이 푸른 데서 자라다 보니까 네. 좀 품앗이 상부상조 네. 그래서 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좀 도와주고 싶고 뭐 이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그때 모셨던 부분하고 계속 있었으면은 아마 명동에 건물을 내가 많이 수십 채를 가지고 있었을 네. 사람이었겠죠. 네. 근데 이제 계속 하다가 네. 어떤 사람을 밟고 네. 뭐 일어서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좀 그분에서 나온 케이스가 된 거죠. 네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요즘 같이 이제 돈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20이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20대가 많습니까? 30대가 많습니까?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 40대. 그럼 40대 네. 어느 정도 뭐 돈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이제 네. 이게 20대 분들이 보면 가장 열정이 좋고 이제 어떤 책을 읽더라도 빨리빨리 자기가 그쵸? 또 소화할 네. 수 있지만 네. 돈이 없으니까. 그쵸? 20대는. 네. 30대는 이제 조금 이제 열정적이고 돈도 좀 모았는데 아이 키운다고 또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죠. 또 40대는 오케이 이제 돈도 있고 이제 네. 애들도 좀 컸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네. 성진이 공무원 성진이라든지 아니면 내 꿈을 향해서 네. 자영업자로서의 어떤 계속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네. 또 투자를 외면하게 되고 이제 50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좀 눈도 안 좋고 네.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돈을 구하려면 어떻게 보면 40대의 얘기가 주 포인트이시라면은
내 꿈은 잠시 좀 내려놓고 지금 네. 아마 자괴감에 빠진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많죠, 많죠. 뭐 이제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공무원으로서 살아왔고 또 자영업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그렇죠, 그렇죠. 네. 2년이라는 이렇게 길어지니까는 그동안에 내가 나도 자주 이렇게 외곽으로 밥 먹으러 가는 맛집이 있는데 네. 그 사장님들이 문 닫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벌었던 거를 이렇게 이제 까먹는 거지. 네. 뭐 이런 상황에 또 봉착되다 보면은 자괴감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나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네. 그동안 그냥 열심히 회사도 안 다닌 친구가 집을 샀는데 그 친구는 서울이라면 10억, 그쵸. 20억 네. 뭐 올랐다고 하고 그쵸. 저기는 5억 불라면은 네. 답이 없는데 그것도 그런 자괴감이 빠지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40대가 주력을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네. 대출을 급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네. 대출을 받든지 네.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든지 퇴직금 대출을 네. 받든지 은행은 5천 개가 넘습니다. 네. 그 은행 중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대출을 융통 있게 받아서 이걸 가지고 돈이 먼저, 내 책에 보면 투자금이 먼저냐 투자처가 네. 먼저냐가 나오는데 네. 투자 둘 다 중요한 건 저는 투자처가 먼저 생각하거든요. 돈을 구해놨는데 네. 투자할 데가 없으면 계속 그냥 은행 이자만 내가 내는 거잖아요. 네. 1년 동안. 그러면 또 강의를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책을 읽다 보면 계속 책만 읽게 돼.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정보의 넘치는 홍수 속에서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맞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팬이 됐어. 네. 예를 들어서 닥치고 이제 부동산에 미치다 책을 읽었어. 그럼 나무 이성주님한테 팬이 된 거야. 네. 그러면 또 다른 걸 배우고 강의만 듣다 보면 또 이 단톡방에 요즘에 SNS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쵸, 단톡방, 그쵸. 카페 네. 뭐 이쪽에 또 기웃기웃거리다 보면은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면 투자는 못하고 또 나이가 40대인 분들은 의심이 많아. 맞아요. 그리고 또 돈을 벌고 싶은데 네. 의심이 많아. 네. 왜냐면 그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뒤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래 하다 보면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우물쭈물하다 보면 내일을 줄 알았다. 그 지나고 나면 막 몇 천씩 올라가고 그러면 투자 못 하는 거야. 그렇죠. 맞지 않아요? 네. 또 청약 노린다고 또 우물쭈물하다 보면 또 놓치게 되고 그렇죠. 청약도 안 네. 되고 또 투자하려 하니까 과거에 얼마였는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올라가 버리니까는 또 결정도 못하고 네, 못 사게 되죠. 그러니까 네. 계속 집에 있는 그분하고 싸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저는 또 투기를 조작하는 그런 세력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계신다면은 네. 투기를 조작하기보다는 적어도 네. 나의 피 같은 돈을 대출을 받든 아니면 가지고 종잣돈을 네. 모았다고 치면은 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확신이 들면은 네. 한번 투자를 해봐야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 없이 자전거를 말로 배우는 사람의 말을 책을 읽고 남의 경험이잖아. 그것도 네, 배우면. 그쵸. 근데 본인이 해봐야 돼요. 맞아요. 해봐야 이렇구나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에 어떤 자신감이 쌓일 것 같다고 난 보니까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고 투자금도 그렇게 마련해서 조그만 거라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요즘에 그 부동산 투자를 이제 본격화되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강의도 하시고 책도 대신 하잖아요. 네네. 부동산 책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데이터를 중시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현장을 중시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작가님은 이제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 현장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네. 결혼하셨어 혹시? 아, 안 했습니다. 그 결혼하신 안 했을 건 모르겠지만 네. 연애를 최고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연애 네. 박사들은 말은 잘해. 네. 야, 혈액형 A형 여자는 네. 이렇게 해줘야 돼. 네. 혈액형 B형 여자는 이렇게 해줘야 네. 돼. 그리고 술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해야 돼. 근데 네. 다 필요 없어요. 예쁘고 잘생기면 끝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네. 계획은 정말 거창하게 멋지게 세웠는데 네. 막상 경험이 없으면은 네. 이제 책대로만 하다 보면은 네. 항상 남녀 사이가 변수가 많다. 부동산 또한 네. 그 사람들의 경험, 그 네.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 책을 읽고 부동산에 갔더라도 나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경험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장님이 내공을 느낀단 말이죠. 네. 근데 초보들은 책을 읽고 똑같이 해보려고 하지만 처음에 버벅거려 말을 이게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은 카메라 울렁증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머리가 하얘지고 말을 네, 못해. 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고 촬영을 하고 또 대인 기피증이 없고 이런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 지금도 얘기를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론으로는 너무 전문가야. 세금부터 물어보면 다 말을 해. 네. 근데 이렇게 딱 나오면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고 그동안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들도 네. 말을 못하게도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살면서 모든 것들은 네. 실전이 중요하다. 단
사이트, 그러니까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네. KB지세를 통해서 네. 요즘 어느 지역에 뜨는지, 네. 그 정부 정책은 어떻게 나오면, 정부 정책이 이번 보도 자료가 있잖아요. 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나 네. 국토부나 네. 각 지자체 장들의 보도 자료. 그 보도 자료 이만큼 있어. 네. 그거 보면 시간 다 가. 아, 봐도 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 네. 요약되어 있는 뭐 매일 경제나 뭐 어떤 요약되어 있는 기자분들이 썼던 걸 보고 네.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기르고, 그리고 단톡방이나 카페를 또 가서 요즘 흐름이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게 일단 체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송품왕이라는 사이트를 네.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구 대비 이 인구 했을 때, 아니면 정거점 2015년 네. 13년에 최고가 찍고 쭉 떨어졌다. 네. 떨어진 이유는 경기 때문인지, 리먼 사태 때문인지, 입주 물량 때문인지, 네. 정부 정책 때문인지 네. 이유를 파악하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과거는 아니 얘도 평당 1000 정도 했는데 네. 지금은 떨어져서 평당 600이야. 네. 근데 다른 지역은 다 올랐어. 얘는 왜 안 올랐을까? 네. 원인을 찾고. 네. 맞죠? 그다음에 옆에 신축 분양 같은 그 지역에 떨어진 입지 좋은 구축은 평당 600, 네. 400이 떨어졌는데 옆에 이제 땅을 택지지구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게 평당 1200이다. 네. 그러면 입지 좋은 구축은, 입지는 부동산은 변동이 없으니까 네. 더 이상 떨어질 건 없겠다. 저게 신축이 평당 1200 하니까. 사면 되겠네.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매물이 흔하니까는 네. 거기를 사면은 내가 더 이상 떨어질 건 없으니까는 내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분명히 매물은 많을 거니까는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다들 가면 이럴 건, 요즘 전국에 가도 이럴 거야. 왜 이제 왔어요? 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갈 때는 네. 왜 이제 왔어요가 아니라, 아, 네. 네. 선생님, 뭐, 목마른데, 바로 뛰어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뽑아와. 근데 지금 가서 커피 뽑아달라면 인상서가 있어. 매물도 없는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맞잖아. 그만큼 인사이트의 사이트는 봐야지. 왜냐면, 네. 예전에 우리, 뭐, 피디님도 투자를 얘기 잠깐 나눠본 10년 넘게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솔직히 이런 사이트가 어딨었어요? 그쵸, 없었죠. 그냥 없었죠. 가서 맞아요. 부동산 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평당 얼마, 네, 저기는 그쵸. 평당 얼마, 네. 여기는 안쪽이고, 상업지니까, 네. 삼정 일반 주거지니까, 네. 이건 준주거니까, 네. 땅,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용도 지역에 내가 그만큼 금피열 대비 용적률 얼마 올린다. 많이 지을수록 네. 내가 땅값은 그만큼 지불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수요조사 해야 되고, 네. 여기에 뭐를 치면은, 잘 나가겠다. 네. 대체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네.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현장 가서 사장님 만나고 첫 번째 사장님 들어갔다가 안 날려준다. 그럼 두 번째 사장님 가면 돼. 근데 네. 초보들은 들어갔다가 첫 사장님이 딱 보면 우리 둘 다 젊어 보이잖아. 이렇게 네. 쫓겨난 게 말이야. 뭐라 이게 돈은 있겠어? 네. 예. 하고 이제 나온다고. 네.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겨우 명사로 뭐 면박 당했잖아. 그쵸. 못 들어가. 이제 막 밖에 지금 비 오잖아요. 네. 비가 오면 한숨 쉬고, 자기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네. 그럼 끊었던 담배를 피게 되고, 변이 와서 소주 한잔 먹게 되고, 네. 자신감, 나 할 수 있다! 네. 간절한 절실한 세팅!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데, 다들 보면 멘탈이 약해. 그러니까, 한숨 쉬고, 네. 나하고 부동산 안 맞나 보다. 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래! 나를 그래! 뭐 돈 벌기 쉽나? 한번 해보자. 다시 또 6%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들어가서 융통성 네. 있는 DID 네. 그냥 무조건 금액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또 소장님한테 얘기도, 그럼 소장님이 우리는 또 젊어 보이니까 네. 아들 같고 조카 같고 그러니까 또 알려주고 싶어. 그래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 시간 동안 얘기 나누는 거죠. 네. 소장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네. 아, 네. 내가 한번 챙겨놨고 나한테는 그러면 이 소장님은 나한테 멘토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 네. 또 옆에 또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그쵸. 가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배웠던 소장님이 진실하다. 네. 세 번째는 나를 어떻게든 몇 년 만에 나타난 호식이구나 네. 알게 되고, 네 번째 가면 반반이네. 네. 요 호식이라고 생각하면 잡아먹을 수도 있고 네. 나를 위해 주는 척도 하고 네. 그럼 다섯 번째가 내가 알려주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가 점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네. 많은 전문가 필요, 내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거지. 이게 보면 되게 실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도 조금 보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 솔직히 지금 비 오는데 나 혼자 나는 비 맞는 걸 좋아해. 네. 우산 안 쓰고 갈 수는 없잖아. 네. 말 그대로 흐름과 비 사계절이 있으면 봄에 나 혼자 파카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어떤 흐름. 네. 요 정도에 보면은 요즘 유튜브가, 예전에 유튜브 유행했냐고요. 유튜브가 있었냐고요. 네, 없었죠. 없었잖아. 네. 그 피디님도 이제 유튜브 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고 시대에 맞게끔 코로나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트렌드는 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네. 부동산 지인도 있고 고객번호도 있고 네. 디스코도 있고 밸류맵도 있고 네. 부동산 플래닛도 있고 네. 이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하려고 나도 그냥
예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냥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는 몇 시간 소비하고 네. 대충 평당가 얼마 거래됐는지 지금 디스코나 빌금액 때문에 최근에 얼마 거래됐는지 우리가 쉽게 그쵸, 보고 판단하고 용도지역은 뭔지 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다 떼서 보고 또 이 얼마 거래됐는지를 또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너무 잘 돼 그 정도로 이제 인사이트는 네. 봐야지 사이트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는 뭐 근데 건물 부동산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뭐 지산을 볼 거냐 건물을 네. 볼 거냐 아파트를 볼 거냐 네. 경매를 볼 거냐 네. 경매를 보면 굿옵션 근데 나는 이제 굿옵션을 보지만 예전에 투자할 때 지지옵션을 많이 봤죠 아, 네. 그 스피드옵션은 이런 등기부등본 업로드가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피드옵션이나 지지옵션이나 굿옵션 세 개를 놓고 입찰 당일날 네. 오전 9시 체결이 있죠 오전 9시 10시에 얼마나 주회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충 거기 반 정도 딱 2분의 1, 3분의 1 딱 하면은 그게 입찰날의 경기 상대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호객 노노 네. 지나고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빨리빨리 보려면 최근에 그 실거래가 찍은 게 얼마가 거래됐는지를 호객 눈으로 네. 보고 그다음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지인을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네. 부동 이제 이 손포망을 통해서 인구 대비 만약 20만 인구다 하면은 충주 뭐 거제 마산 해운구 뭐 포항 남구 네. 이런 식의 지역을 올려놓고 정거점 언제부터 거래량이 네. 터지면서 바닥을 네. 찍고 올랐는지 네. 이런 체크하는 거 이런 사이트는 내가 보는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즘에 그 정말 부동산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네.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또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분들이 나와서 또 자기 부동산 연구소 같은 채팅도 많잖아요. 그렇죠. 현장 전문가로서 네. 그 데이터만 너무 봤을 때 갖게 된 한계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우리가 결혼을 네. 안 만나보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만나보고 네. 또 싸워도 보고 네. 그리고 가정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네. 이런 가정 상태나 어디 졸업했고 이런 거는 우리 손볼때처럼 이력서로 쫙 해가지고 볼 수 있잖아 네. 사진 같은 거 그쵸. 사진은 포샵쇼에서 만든 실제 만나니까 실망이야 사진은 마음에 들었는데 네. 그럼 저 부동산도 네. 이런 애널리스트나 유튜브를 네. 통해서 막 했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시세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경험이 없는 애널리스트인지 정말 네. 현장을 다니면서 업로드를 했고 현장을 다니면서 네. 이렇게 좀 글을 갈음을 썼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현장 면들을 알죠 네, 근데 현장이 아니고 그냥 이 사이트만 보고 네. 이제 정거점 대비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앞으로 규제가 되면 꺾일 것이다 뭐 거래량이 터지니까 받을지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글만 보면은 어느 정도의 나의 인사이트 그다음에 상승 포인트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지만 네. 현장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정말 우리 피디님도 뭐 건물을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땅이 뭐야 혹시 내 청약했을 때 이 땅하고 경계선 넘어가는 건 없는지 네. 실제로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정말 그다음에 현장 갔는데 살짝 구릉지인지 네. 아니면 구릉지면 좋잖아 건축물 대장은 지하층이지만 현장에서 1층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다음에 정말 실제적으로 로드뷰로 했을 때는 도로 지하철역하고의 네이버 지도를 했을 때는 내가 가까웠는 현장 가니까 멀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 현장에 가서 그걸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서 글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애널리스트 하면은 더 대박이겠죠.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거를 첨가한다면은 최고의 유튜브와 최고의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